민선달 있지? 응. 객 실장님 같이 가자 그럴까? 너 또 왜 그러냐? 심상치 않다니까 그러네. 야, 이수연, 이수연! 차혜순! 야, 이수연, 너 객실장님이랑 저 차 타고 같이 가. 네. 글쎄, 타라면 타. 아유,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예, 예. 안녕하세요. 예. 야, 가자. 먼저 가. 나는 민수 오면 같이 갈게. 야, 내가 민수 대신 온 거야. 얼른 타. 저기, 객실장님, 이분이랑 같이 가세요. 워낙 친절한 분이라 집 앞까지 아주 잘 바래다 드릴 거예요. 너 어떡하려고 그래? 어, 나 어디 잠깐 들릴 데가 있어서. 야야야야. 아, 여자가 이 밤중에 어딜 혼자 간다고 그래. 안녕히 가세요. 어, 야, 배수령! 차혜순! 야, 차혜순! 야. 저, 가시죠. 어디세요? 아, 예, 예. 아, 앞에 타시죠. 아, 야, 지금 몇 시냐? 11시밖에 안 됐어. 벌써 잔 거야? 오, 아유, 너 밤중에 웬일이야? 이거 구해달라며, 팜프레셔 거, 사진지. 응? 이거 구하느라고 LA 서점을 온통 다 뒤졌구만. 고맙다. 근데 벌써 자나? 아직 안 들어왔어. 11시인데? 너희 기집애 이거 전해주려고 온 게 아니구만. 기다릴 거냐? 아니야, 갈 거야. 백불만 내. 뭐야? 수고비 포함. 야. 아, 없으면 내일 주던가. 그럼 난 내일 다시 올게. 가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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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야? 나는 언제 들어왔어? 난 몰랐는데. 형수님이 저 열쇠 따로 주셨거든요. 아. 힘들었죠? 늘 그렇죠 뭐. 나가시는 길인가 보죠? 네. 얼른 가라. 가야지. 너 나갈 거냐? 아니요. 저 안 나가도 되죠? 아, 그럼요. 나 갈게, 오빠. 어. 잘 가라. 잘 가요. 야, 너 좀 나갔다 오지. 데려다 주고 오면 좋잖아. 아유, 차 있는 사람은 제가 왜 데려다 줍니까? 아, 차 타고 따라갔다 올 때 걸어오라고요? 참 그렇지. 아, 형. 배 안 고파요? 난 안 돼. 차가 전에 밥 먹으면 배 안 와, 엄마. 주무세요, 그럼. 그래. 아이, 아직 안 왔어요? 갈 거예요. 어, 민수구나. 난데, 나 지금 오빠네 집에 있거든? 너 지금 내 차 가지고 빨리 일로 와. 어, 그래, 지금. 얼른 와. 차 안 가져왔어요? 무슨 상관이에요? 아, 그럼 진작에 데려다 달라고 그러지. 기다려요. 나 옷 입고 나올게요. 아, 됐어요. 간다요. 간다요. 어, 민수구나? 나 안 와도 돼. 차혜순이 걔가요,
워낙 생각이 단순하고 직선적인 건 저도 잘 알아요.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? 안 그래요? 예. 나도 내가 노처녀고 싶어서 노처녀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저처럼 어린 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 누구나 다 늙는 거잖아요. 지가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저도 나처럼 노처녀 되지 말란 법 어디 있나요? 글쎄요. 그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? 알아요, 나도. 지 선생님이 한결같이 차혜순이 쫓아다니는 거 나도 알긴 아는데 혜순 씨는 요즘 또 건우 씨랑 그렇고 그렇잖아요. 예? 그러니까 저 좋다는 사람은 막 내몰고 저 싫다는 사람한테 호소해봤자 저나 나나 비슷한 처지밖에 더 되겠냐는 거죠, 제 말은. 아니, 그러니까 우리 혜순이가 건우를 좋아한다 그 말씀이세요? 모르셨어요? 아, 그럼 건우는요? 건우 씨는 아니죠. 건우 씨 매사 분명하고 깔끔하잖아요. 선배들 누구한테나 다 잘해요. 특히 저한테는 얼마나 친절한데요. 네, 그렇군요. 아무튼 있죠. 제 생각은 그래요. 지 선생님도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다른 여자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혜순이 걔요, 상대방한테 너무너무 쉽게 상처 주는 거 있죠. 그렇지만 그건 객식자님께서 워낙 마음이 여리시고 그러니까 뭐 더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이 혜순이가 마음이 모질어서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런가? 내가 너무 여린가? 그럼요. 여리시죠. 하긴 가끔 지 선생님 뵐 때마다 혜순 씨가 그렇게 구박을 해도 끄떡도 않으시잖아요. 내가 마음이 여리긴 여린가 봐요.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, 별 말씀이요. 자, 아무쪼록 우리 혜순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아요. 저도 그렇고 혜순 씨도 그렇고 뒤끝이 없거든요. 안녕히 가십시오. 아, 예, 들어가십시오. 살펴가십시오.